그 맞을 때 한다 둘셋넷 울어도 남들은 몰라 한다 둘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 딱 한 사람 항상 반신하니 내 눈을 알고 있는데 왜 너를 사랑했나요 우산이 내 우산이 빌려주세요 사랑이 빌려야잖아요 어디 우산이냐면요 딱 한 사람 근데 여기서도요 발음을 잘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을 잘못해서 이거 쉼표를 잘못 쓰면 딱 한 사람이 돼요 이거 가위 없은 사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혀 반대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딱 해놓고 여기에 좀 펄분 신경 들어가 있잖아요. 딱 한 사람 이거예요. 이걸 갖다 여기 무시해버리고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돼요. 가엾은 사람. 그래서 딱 한 사람 그래서 여기를 한 박자를 준 이유 앞에 또 쉼표를 준 이유는 여기에 액센트를 주세요. 그런 사인이거든요. 자 그래서 딱 한 사람 자 시작 딱 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록지가 같으면 또 헷갈려 딱 한 사람 그러면 딱 한 사람이 되는데 다행히 여기 한 박자를 주셨기 때문에 딱 한 사람 그래서 딱은 그냥 딱 한 사람 시작 딱 한 사람 그렇죠. 그 다음에 당신 많이 당신 많이 시작 당신 신도 똑같지 않아 딱 한 사람처럼 당신 많이 이렇게 돼 시작 당신 많이 그렇죠 올라가요 그렇지 내 눈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당신 많이 그 다음에 쉼표 있잖아요. 쉼표 있고 또 여기 또 쉼표를 줬어요. 충분히 두 박자 반을 쉬고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내 눈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. 그럼 여기서 호흡을 하시고 우리 회원님들이 호흡을 하고 가야지. 내 눈물 그런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면서 해야 돼요. 내 눈물 그래 시작 내 눈물 내 눈물 알고 있는 위로 올라가야죠. 그쵸? 다시 한번 내 눈물부터 시작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시작 알고 있는데 눈물인지 눈물인지 누가 알 수가 있나 자 딱 한 사람 표현해 보세요 딱 한 사람 당신만이 자 호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잘하셨어 왜 사랑이 나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셨어요. 맞아요, 그거예요. 왜? 거기서는요, 진짜 막 마음에서 있는 걸 끌어내죠. 왜 나를 사랑했나요? 미워했나요? 이게 이제 미워, 미워, 미워. 시작. 미워. 그렇죠. 입술을 부딪혔다가 떼지는 거예요. 미워했나요? 시작.
미워했나요? 왜 나를 미워했니?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되달래요? 우산이. 그러면서 이제 플리즈 우산이 내 우산이 되어주세요. 왜 그래? 사랑이 이유가 있잖아. 사랑이 비를 맞아요. 믹서를. 그런 노래 있어요. 당신만이.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? 또 한 번 들어봅니다. 왜 나를 미워했나요? 갑자기 코가 바뀌어요. 우산이 우산이 되어주세요. 이유가 사랑이 비를 맞아요. 그렇죠. 사랑이 비를 맞아요 할 때는 그렇게 촉촉하게 하시면 돼요. 쿵짝짝짝짝짝짝. 영자씨 화이팅. 하나 둘 셋 넷 쿵짝짝짝짝짝. 하나 둘셋 울어도 남들은 몰라. 하나 둘 눈물인지 눈물인지 그누가 알 수가 있나. 딱 한 사람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요. 왜 나를 사랑했나요? 한 번 더요. 왜 나를 미워했나요? 자, 이제 사랑이 비를 맞아요. 사랑이 비를 맞아요. 자, 이번 오른쪽 마이크 드세요. 오른쪽 마이크 드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감정의 몰입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오셨거든요. 여러분들께서. 자, 그러면은 이제 악보를 슬쩍슬쩍 보시면서 가실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갈게요. 처음부터 아주 전주 간주에 우리는 친해져야 되니까. 자, 이렇게 전주 간주가 나올 때 감을 잡으셔야 돼요. 그렇죠. 호흡하시고 준비. 사랑이 맞은데 울어도 남들은 몰라.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 누가 알 수가 있나.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누구? 당신만이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? 애원하세요. 우산이 내 우산이
내려주시오. 왜 사랑이 필요하잖아요. 자, 사모님들 이제 살짝살짝 움직여봐야 돼. 사장님들도 살짝살짝 움직이시고. 하나, 둘, 셋, 넷, 차차. 하나, 둘, 셋. 사랑의 이름 맞을 때 울어도 남들은 몰라. 눈물인지 눈물인지 누가 알 수 있나. 사랑이 길을 가잖아요. 사랑이 길을 가잖아요.